안녕하세요, 여러분. 찰리군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야,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 없는 백그라운드 뮤직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목차에 보시면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사운드크라운드.com, 인컴팩트테크.com, 오디오그랩.com, 유튜브 채널에서 NCS, 튜브, NCN이 있겠습니다.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유튜브 로그인을 하고 유튜브 스튜디오 베타를 클릭한 다음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이전 버전을 클릭하고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들기 누르게 되면 오디오 라이브러리로 이동이 되는데, 여기에서 거의 99%는 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리에이티브 코멘트를 선택하면 여기에서는 저작권 표시가 있는데, 이 표시는 아티스트 요청 사항에 대해서 Ctrl-C, Ctrl-V에서 붙이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에 드시는 배경음악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찰지금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까 전에 그 PPT 자료에서 오디오 라이브러리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화면은 내 채널을 클릭했을 때그 나온 화면이거든요. 먼저 상단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내 채널을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유튜브 스튜디오 베타 또는 이내 채널에서 유튜브 스튜디오 베타 눌러도 동일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고, 좌측 하단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이전 버전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총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여섯 개를 제출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섯 개를 제출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만들기 클릭하시게 되면은 오디오 라이브러리,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99%는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음악 효과도 있는데, 일단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무료 음악에서 한번 몇 곡만 들어보죠. 보리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클래식 음악이 있고요. 내셔널 아티스트가 했나 보네요. 힙본 한번 들어볼게요. 나이트송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거지? 무님이 이스트 한번 들어볼게요. 신난다, 신나. 좋다, 좋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래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듣고 나서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우측에서 다운로드 표시 있죠. 여기서 아무거나 눌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닝 미스트가 뭐 괜찮다 싶으면 이거를 여기 이 기준에서 우측에 다운을 눌러서 다운받고 나서 본인이 이제 유튜브 채널에 어떤 영상을 올릴 때,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할 점이 뭐냐면, 저작자 표시 있잖아요. 여기 표시 보면은, 예를 들면은, 저작자 표시 필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 클릭해서, 그러면은 우측에, 이렇게 사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 표시, 이렇게 사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크리에이티브 코먼즈 저작자 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다크 타임즈에 대한 이런 이제 화면이 나와요. 이렇게 이거는 이 저작자님께서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
이 노래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 여기에 내용 예를 들면 뭐 출처 아티스트 이거를 기입해 주세요 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어차피 요구사항 이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료이긴 하지만 이 저작자의 요구사항인 만큼 유튜브 영상에 업로드 하실 때 이런 거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해서 노래를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말고는 뭐 딱히 다른 점 없어요. 이게 사람 표시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케빈 마크로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것만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게 사연 표시 있는 거는 다 똑같아요. 헤비비도 다 똑같습니다. 여기 다 똑같아요. 여기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네네 여기까지 오디오 라이브러리 대해서 이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네, 이번에는 세계 음악 사이트 이용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soundcloud.com, incompetech.com, audiograph.com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스트림 프리 다운로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선 거의 80%는 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냥 다운받아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NCS, 튜브 NCN을 이용한 노래 다운로드 또는 백그라운드 뮤직을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저작권은 80% 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코피라이트 사운드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이제 영어 잘 읽어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 아래 내용과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 노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 뮤직을 이제 많이 이제 이제 7회까지 많이 제가 이제 모아서 두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여러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제 괜찮은 노래를 이제 모아서 하고 있거든요. 제 유튜브에서 괜찮은 거 있으면은 거기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걸 다 확인하고 언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 사용하세요. 제거 유튜브 채널에서 있는 그 백그라운드 뮤직이요. 아시겠죠? 게임 할 때라든지 운동할 때라든지 또는 여행 간다 갈 때 이럴 때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한 거 그거 드세요. 다운받지 말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